그 형이 형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와, 완전 신출림으로 되니까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거야? 그러니까 모르겠어. 전혀 모르겠어. 그쪽으로 들어와서 편집 되겠네. 그쪽 안 나와서. 거기 들어가는 거야? 잠깐만. 아, 지나가신 양반이구나. 아, 못 들었어. 아, 신기한 거 있어요? 이게 됐어? 그, 저기서 보여서 들어갈 때 스타일링을 치고 저쪽 그림을 스타일링 나오고. 쇼에서 이미 여러분 들으셨죠? 누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,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너를 알 수 있게 됐을까봐 우리 뽀블리 박보영 씨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찾아왔습니다. 박보영입니다. 와, 이제 저 혼자 하는 이제 방송으로 바뀌게 되면서 박보영 씨가 되게 빨리 찾아오셨거든요. 이게 너무나 행복했고 원하시는 분이 소화 많아서 아마 문자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고 하니까 안 모실 수가 없었어요. 근데 바꾸면 저희가 안 모실 수도 있는데 예. 아, 고맙게도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. 아주 다리 쉬었어요. 네, 다리 쉬었어요. 오늘 또 두 시간 동안 아주 상큼하게 미세먼지만의 나타났다는 또 호화도 외쳐주시면서 네, 맑은 공기 두 시간 동안 그만 향기 라디오 보겠습니다. 즐거워요. 아, 저도요. 보시는,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, 이게 실화고요. 화면이. 예. 분명히 같은 라인에 앉아있는데, 분명히 이렇게 머리 길이가 차이 나는 건, 네, 생긴 게 서로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해주시고. 예. 자, 그러면 박보영 씨와 함께하는 6월 5일 화요일 방송 함께 할 텐데,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합니다. 환경의 날 중요하죠. 이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, 그죠?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, 미세먼지, 나돈 뭐 심각한 문제 되게 많잖아요. 환경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어느 때보다도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첫 곡 소개할게요. 쿨 앤더의 프레쉬. 프레쉬. 아, 프레쉬. 소리가 신기해요.